하지만 은하 씨는 내내 고기를 굽기만 할 뿐 별로 먹질 않는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다. 그런데 왜 살은 빠지지 않는 것일까? 항상 누누이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억울하다고. 제가 일부러 많이 먹어요. 아, 똑같이 먹는데 꼭 저는 살로 가는 것 같고 친구들은 그게 다 소비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힘든 것이 바로 식사 조절이다. 과연 굶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 한 구민회관의 노래교실. 40, 50대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한두 번쯤의 다이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주부들. 과연 살을 뺄 때 먹지 않은 음식과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 밥하고요. 네. 고기를 좀 안 먹는 편이에요. 왜 그걸 안 드세요? 네, 그게 일단 저기 살찌는데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러세요? 야채하고 과일을 많이 먹는 편이고. 밥하고 떡이요. 밥하고 떡? 네. 왜요? 탄수화물이 많아서 좀 더 아마 살찌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 그거 간식 같은 거. 간식 어떻게 예, 뭐 빵 같은 거, 뭐 떡 같은 거. 예. 40, 50대 중년 여성 119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식사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봤다. 살을 뺄 때 줄이는 음식으로는 패스트푸드와 튀김 음식 등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꼽혔다. 다이어트 때 주로 먹는 음식으로는 절반 이상이 칼로리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야채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만 줄이면 살이 빠지는 것일까? 비만 전문의인 박용우 교수팀과 함께 허리둘레가 40인치 정도인 복부 비만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양쪽 모두에 1400칼로리의 저열량식을 처방했다. 단, 영양소의 구성을 달리했다. 한쪽은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중심의 탄수화물 식단을 먹도록 했고 다른 한쪽은 밥량은 줄이고 단백질로 된 반찬을 늘린 저당질 고단백 식단을 먹도록 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 밥량이 늘어나고 반찬 수는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좀 배고픈 면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밥량은 상대적으로 줄은 데 비해서 생선, 살코기 그리고 나물, 야채 등 양이 늘다 보니까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엔 포만감 더 있게 느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비교해봤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저항성이 낮을수록 비만 위험도 낮아진다. 밥 중심의 저열량식 그룹에서는 식후 1시간 후까지 인슐린 저항성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반면 단백질을 강화한 그룹에서는 식사를 끝낸 직후부터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감소했다. 과식과 폭식을 예방하는 포만감 역시 단백질 강화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단백질은 포만감을 일찍 가지고 오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 음식으로 인한 열 발생 그 효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함으로써 인슐린에 대한 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축적되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달리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열을 발산시키는 영양소로 신체 활동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다.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고 생선, 콩, 달걀 등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효과적으로 살을 빼고 유지할 수 있다. 또 혈당지수, 즉 GI가 높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몸속으로 들어가 당으로 분해된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은 당을 간이나 근육 등 각 장기에 골고루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흰빵 등 고혈당 음식은 그만큼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된다.
갑자기 많은 당이 들어오게 되면 여분의 당은 지방세포로 저장돼 더 쉽게 살이 찌게 된다.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혈당을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 저혈당으로 인한 공복감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칼로리는 더 섭취하지만 공복감은 더 빨리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그 식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다이어트에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백미나 흰 밀가루에 비해 현미나 통밀 등의 곡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살 빼기에 도움이 된다. 또 단맛이 강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도 섬유질이 많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다. 건어물 및 해조류 역시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GI 수치는 뭐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고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고 열량 거의 없고 또 요오드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을 못 줘서 고생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열량은 거의 없는 데다가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언제 하느냐, 즉 식사 시간도 비만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6시 이후에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로 저녁이나 밤에 먹는 건 모두 살로 가나요? 예, 이건 살 빼기의 정석처럼 알려진 이야기죠. 교수님, 살을 빼려면 정말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네, 사실 그 6시 이후에 먹지 말라는 표현은 밤에 먹는 것이 체중 조절에 불리하다는 측면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지만 전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저녁 때 물을 마시는 건 물은 열량이 없기 때문에 전혀 체중 조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사실 밤에 먹는 것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분이라든지 업무상의 이유로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6시 이후에 드셔도 상관없고요.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까지만 식사를 마치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아무래도 밤에 먹는 음식이 제대로 된 식사가 되기보다는 고열량 간식이나 패스트푸드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먹는 것은 아무래도 고열량이고 포만감을 주기 전에도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불리한 점이 있고요. 또 아침 점심은 먹고 나면은 많이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먹은 것을 소비할 수가 있지만 밤에 먹은 다음에는 활동량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그 잉여 열량이 체중으로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살 빼기에 성공하려면 밤에 즐기는 야식을 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몇 번이나 씹고 또 삼키십니까? 또 식사 시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비만은 이런 작은 식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만으로 고민해온 김명섭 씨. 매장에서 먹는 점심 식사 시간. 유난히 빨리 식사를 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릇 가득 담겼던 비빔밥은 채 5분도 되지 않아 바닥을 드러냈다. 직장 동료의 그릇엔 아직도 절반 이상이 남아있다. 평상시에도 보통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반 정도. 제가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도 빨리 먹는 스타일이라서 좀 난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조금 올려주시고요. 김 씨의 현재 몸 상태를 체크해봤다. 지금 허리 둘레가 168cm에 몸무게 98.5kg. 허리 둘레 105cm에 체지방률이 36.6%로 고도 비만이었다. 식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 김명섭 씨의 비만의 원인은 10분도 되지 않는 식습관에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얼마나 빨리 식사를 하고 있을까?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를 조사한 결과 식사 시간에 15분 이내인 경우가 72%에 달했고 그중 10분 이내도 20% 이상이나 됐다. 과연 식사 속도와 비만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인체에 해가 없을 정도의 방사능 원소를 주입한 음식을 특수 제작해 소화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음식 먹는 속도를 달리했다. 빨리 먹을